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새 정부 출범 직후 코로나로 인한 소상공인의 경제적 손실을 온전히 보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지원 액수와 지급 대상은 공개하지 않아 소상공인 단체들은 실망스럽다는 반응입니다. 조윤혜 기자입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코로나 사태로 소상공인과 소기업 551만 개사가 약 54조 원의 경제적 피해를 입었다고 추산했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역사상 그것을 정확하게 계산한 적이 없었는데 저희들이 최초로 그걸 해낸 셈입니다. 과학적 추계를 기반으로 온전한 손실 보상을 하겠다고 밝힌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현재 90%인 손실 보상률을 100%로 올리고 하한액도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개별 업체의 피해 정도를 고려해 피해 지원금을 차등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정확히 누구에게 얼마의 지원금을 지급할 것인지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종합적인 패키지는 사실 거의 다 돼 있는데 발표는 이제 다 묶어서 추경 발표와 동시에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민주당은 당선인 공약 파기라며 거세게 비판했습니다. 윤석열 인수위는 공약 파기, 가히 약속 파기 전문이라 할 만합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인수위 발표안에 대해 구체성이 떨어져 실망스럽다고 반발했습니다. 이어 당선인 측이 공언한 손실보상 소급 적용도 하지 않고 지원금 차등 지급하는 현 정부 지원안보다 퇴행한 거라며 심각한 우려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SBS 조윤아입니다.